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미국 LA 분원 진료원장 박훈입니다. 자, 오늘은 자생의 척추 건강 상식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볼링장에 가셔서 볼링을 치실 때 보통 몇 파운드의 볼링공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파운드에서 16파운드의 볼링공을 주로 사용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들고 굴리는 바로 그 볼링공, 이 볼링공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와 그 무게와 사이즈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혹시 평소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런 무거운 볼링공을 앞에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무게로 인해서 허리와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마치 볼링공을 앞에 안고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균일하게 충격을 흡수시켜야 될 목과 허리의 디스크, 그 앞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앞쪽으로 무리하게 앞쪽으로 쏠린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뒷목, 등,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근육들은요, 버티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근육들이 지탱을 하지 못하고 통증과 염증을 동반한 척추 질환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또는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평소의 자세가 볼링공을 마치 볼링공을 앞에 안고 생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앞쪽으로 쏠린 자세로 굳어지신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서 척추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척추는 자생, 아시죠?